그래도 4명 앉는 정도는 돼야지 평상. 자, 오빠들 내릴게요. 한번 봅시다. 뭐 필요한지. 어떤 거냐면 이거 이런 테이블이요. 이런 테이블을 저 이거는 쓰는 거고요. 언니네에서 얘네는 상태가 양호하잖아요. 이거를 뜯어가지고 의자를 여기다 이제 붙이고 얘를 낮추고 이렇게 해서 이거 평상 만든다는 거. 오래돼가지고 이거 버리는 건데 안 쓴다고 하셔가지고 원래 이대로 갖다가 그냥 쓸까 했는데 그냥 놓고 써도 괜찮긴 하지만 평상이 더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 이거를 부셔가지고 분리해서 평상 만들 생각이에요. 핫도님이 할 수 있다니까. 네? 그냥 버리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진짜 많이 샀고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테이블은 괜찮은데 의자가 많이 사갔어. 의자가 여기 형님들 다 쓰는 거. 그 아까 만물상 사장님네 여기 같이 이제 여기 빌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구는 여기 다 있어. 웬만한 거 투자도에 여기가 공구가 제일 많을걸요. 여기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그 돌입니다. 저희가 카라반 생활을 전기가 연결도 안 되고 그래갖고 여기 휘발유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카라반을 이제 지금 위탁 판매를 부산 쪽에다 맡겨놓고 시골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평상이 필요하거든요. 날씨 따뜻해지면. 그런데 평상을 살려니까 너무 비싸더라고요. 지금 이 버려진 테이블, 요거 버려진 테이블인데 요거 쓰다가 났거든요. 요걸로 평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다 망가지고 뭐 덜렁덜렁 막 샀고 그런 건데 이걸로 한번 평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체 작업 들어갈게요. 평상을 만들려면 일단 분해를 해서. 부수는 방송이냐고요? 네, 철거 방송. 우리 마당에 들어가려나? 우리 마당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넓진 않아가지고 그냥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만 톱으로 자르라고요? 위에 판때기만 아래 놓고 쓰세요. 평상처럼요. 근데 뭔 일인지 알겠다. 어머, 그러네. 이거는 그대로 두고 얘만 부셔가지고 여기까지 내리라는 소리죠? 그죠? 오, 그러네. 지금 갑자기 얘기하니까 눈에 들어왔어. 어머, 그러네, 오빠. 부실 필요 없대. 생각해봐. 이거를 되게 빨리 만드는 방법. 이것만 내리면 돼. 얘만 요 높이에. 그러면 다리도 부실 필요가 없어. 그치, 요것만 잘라가지고 얘만 내리면 돼, 여기. 그지? 딱 눈에 보이지? 뭔 얘기인지. 우와, 우리 그 생각을 못했다. 개떡떡하네, 깜둥이 놈님이. 우와. 대박 사건! 천재인데! 우와! 으짜! 뭐 피스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겠다. 그냥 저거 뗄감으로 쓰자고요. 우와! 그래!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우리 아무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지금 의자를 여기다가 대서 못을 박고 다리를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생각했거든? 겁나 큰 대공사 할 뻔했다. 뭐 이렇게 필요 없잖아. 30개도 많네. 야, 반품시켜. 반품시키면 되지 쓰고서. 아니 여기 취자들 목공하시는 분도 이거 평생 못 만든다고 했거든. 썩어가지고 나무가. 그리고 뭐 잘라내고 뭐하고 하기 더 힘들다고 했는데 딱 이 방법이 있었네. 역시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아, 겁나 똑똑하시네. 뗄감도 안 된다 그래요. 냄새 난다고. 평상치고 좀 작지 않냐고? 나도 좀 작다 생각했는데 어차피 많이 앉아봤자 네 사람이거든요. 네 사람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그 뭐 이렇게 음식 상 놓고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것만 이제 잘라내면 된다는 소리. 여기 잘라내가지고. 그치? 그러면 다리를 다 살리잖아, 오빠들. 깜둥이 노님이 그냥 부수게 놔둘 걸 아깝대. 우리는 이거 진짜 다 부술 생각으로 부시고 처음부터 만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네, 벌써 지치니? 깜둥이 노님이 이거 간단한 아이디어 생각 안 했으면 너 어쩔 뻔했니? 아, 진짜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야, 누구도 생각을 못했어.
그냥 다 부수 생각하고 있었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부려서 다른 이거를 옆으로 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제가 이거를 재활용함으로써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죠. 나무 하나를 들고 있는 거야. 이거면 나무 한 그루라고 그렇죠? 오, 잘 잘랐다. 마당 가서 할 일이 별로 없는데 다 여기서 해결하는 거 아니야? 자, 오빠들 합체해 보겠습니다. 어, 야, 공간이 근데 남는데? 여기는 뭘로 채워야 돼? 아, 걔 하나를 띄워내야 되겠네, 그럼. 공간이 좀 남네요. 평상 느낌 난다. 그죠? 하나는 근데 띄긴 해야 되겠네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깜비로운 공간을 여기 하나를 띄어서 붙여야 되나? 자, 우리 집에 가자. 공비가 여기 다 있으면 왔다 갔다 할 거면 여기서 하고 쉴거 갈까요, 오빠들? 내가 보니까 마당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거 갖다 놓고요, 오빠들. 차 또 체인지해야지. 언니네 차 갖다 놓고 또 우리 차 끌고 와야죠. 여기 하판을 하나 딱 깔면 이것도 채울 필요가 없잖아. 그걸 위해서 이렇게 딱 깔면 되잖아. 옆으로 쓰니까 150에 이렇게 길이도 하나 깔고. 야, 일단 얘는 구조시켜. 얘 구조시켜? 근데 그 판이 그럼 맞아? 좀 잘라내야 돼. 어차피 얘는 상관없어. 근데 이 판이 딱 맞아떨어지면 진짜 좋은데. 아니면 판이 좀 더 크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어, 좋아. 여기 판때기 하나만 딱 깔고 장판 딱 깔면 그냥 끝장나네, 오빠도. 어머. 어머. 테이블로 그렇게 안 입은 거야. 일본식 그 바다위 맹태로 이거 약간 뒤를 빼고 어때? 테이블로. 아, 그러네. 좋은 생각인데도 너무 좁아. 좁아. 조금 더 넓으면 좋겠는데 너무 좁은데? 어떻게 좁아. 아닌데 너무 좁은데? 아, 이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 진짜 깜둥이님 아이디어가 진짜 천재네, 천재. 야, 깜둥이 아니었어. 우리 아직도 때려 부시고 있었을 거야. 여기 이제 뜯어 밑이 있어. 아, 그런 거 없지. 어때요? 어떻습니까? 오, 이제 고정시킬게요, 오빠들. 이쪽하고 저쪽 라인이니까 두 군데 하는데 넉넉하게. 어, 이쁘다. 어, 이쁘네. 잘 맞았구만. 어우, 잘 맞았네. 이 정도면 뭐 성공적이죠. 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 야, 접는 건 어디에 접는 거야? 여기 접는 거야? 따봉! 어우, 좋다. 이거 보면 3달 됐다. 이거 보면 3달 됐다. 이걸로 평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한 것 자체가 대단하지 않아요? 와우! 이 정도면 기가 막히죠? 오, 잘했대.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박았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박았죠 이미. 어떻습니까? 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야, 돈 한 푼 안 들였어. 이거 뭐 나사값 정도? 자, 여러분들 파는 것보다 좋은 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무릎 높이가 딱 맞는 거지. 원래 의자실이었잖아. 그 의자를 살렸으니까 이 테이블만 여기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파는 평상을 보니까 되게 낮아. 이렇게 낮더라고. 근데 이거는 딱 우리가 이게 걸터 앉기도 너무 편해. 원래 의자식이었잖아. 원래 벤치식이었기 때문에, 그죠? 진짜 좋다. 네. 앉아봐라. 네. 와, 좋다. 딱 좋네요. 왜냐면 딱 앉기가 제일 좋다. 야. 아빠는 누워있을 수도 있어. 낮잠도 좋아, 낮잠. 아이고, 누워봐. 어디 누워라.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오랜만에 누워보는 거. 이거 높이가 한번 지켜보면 이거 높이가 예 43이에요 43. 그거가 더 낮을 거라고. 예, 이게 의자로 나온 거라 원래. 이게 이거가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게 몇이냐면 정상이 좋아요. 152에 180. 150. 야, 제가 이 힘든 걸 해냈습니다. 평상 쳐보시면 네이버에 78,000원, 85,000원 이렇게 팔아요. 나도 그 가격인 줄 알았더니 그거 안에 들어가서 사이즈 선택이 있어. 그럼 사이즈 선택을 하면 거기에 138,000원, 158,000원 이런 식으로 붙어. 그러면 한번 볼까요? 1800에 1450. 우리 거보다 좀 작은 게 213,000원. 배송비가 17,000원 붙어요. 추자도는요, 배송비가 67,000원, 착불. 그래갖고, 제품값이 213,000원인데 67,000원이 더 붙어서 280,000원. 우리 거보다 작은 게. 우리 거보다 작은 게. 따봉. 우리 거보다 작은 게. 그래요. 평상 만들기 여러분들 완성.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제가 만듦으로써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된 것이죠. 이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나무를 베야 될 텐데, 그쵸? 근데 썩어서 못 쓰는 테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추자도 내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돈 안 들이고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캠나스의 시골집 살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봐봐. 구독 좋아요 얘기해야지. 구독 좋아요. 이제 잊어먹었어. 구독 좋아요 만들어주세요, 오빠들. 따봉. 나 내일 여기서 삼겹살 먹고만 하면 끝장나겠어.